봄날을 기다리는 윤사미들을 만나볼까요? 나훈아, 집에 손님 올 거야. 응? 손님 온대요. 어떤 손님? 손님, 이쁜 언니 올 거야. 이쁜 언니? 누구지? 그러면 어떤 언니 올 거야? 응? 어떤 언니? 이 좀 있으면 올 거야, 보면 알아. 아빠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야. 누나? 누구야? 응? 누나야? 정다정 아줌마? 엄마는 정다정 아줌마? 정다정 아줌마? 정다정 아줌마? 정다정 아줌마, 아빠랑 드라마 김하늘 씨? 김하늘 씨 결혼했잖아요, 아빠랑. 오늘 손님이 설마 김하늘 씨? 맞네, 맞네, 맞네. 아니, 아빠랑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훈이 신경 쓰이지. 그럼 또 오늘 와서 또 이거 하는 건 어떡하지? 그럼 또 오늘 와서 또 이거 하는 건 어떡하지? 아니, 말도 안 되죠. 정다정 아줌마. 나훈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야. 오, 나훈이 표정이 진짜 좀 안 좋다. 어, 눈물 날라 그래요. 정다정 아줌마 오는 거 맞아? 누굴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어, 나훈이한테는 시련입니다. 손님 올 거니까 저기 옷도 저렇게 막 정리 좀 해. 네. 아빠. 오, 입이 나왔어. 정리했어요. 어떡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손님 이름이 뭐냐? 이제 왔대. 이 만남 괜찮을까요? 어, 누구?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설마 진짜로 배우 김하늘 씨? 안녕하세요. 세상에 봐요. 진짜로? 진짜 아닌가? 맞나? 반갑다. 누구예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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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누구시죠? 윤사미들을 당황시킨 손님의 정체는? 안녕. 아, 에이틴 어게인에서 윤아빠 딸로 나왔던 배우 오정희 씨네요. 손만 먼저 씻고 올게요. 손 씻고 와. 귀여워. 일로 와, 루니.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 아빠랑 딸 역할이었으니까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익숙한가 봐요. 감사합니다. 해봐. 어머머! 어, 너무 화기애애하다. 너 살 더 뺐어? 살 뺐어요. 아니, 그냥 살 그렇게 많이 빼면? 나훈이 불안. 불안한 거죠, 나훈이. 아빠라고? 와, 근데 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어, 힘들겠다. 나도 한계가 왔어. 마시고 뭐 줄까? 커피 줄까? 뭐 줄까? 어, 저 아무거나 진짜 상관없는데? 언니가 선물 사왔어. 언니가 선물 사왔어. 아무도 안 반겨, 손님을. 선물 줄까요? 강아지들만 지금. 아, 짜잔! 네. 이거 희성이 이거 좋아해? 우와. 조카가 스티커 좋아하거든요. 자, 희성이 넘어갔고. 만족입니다. 스티커 엄청 좋아해. 네, 오. 머리띠 사왔어. 어머, 예쁜 머리띠인데. 머리띠 자, 웃으면서 먹었지만 다시 정신 차리는. 아, 나훈이 수지 맞았네, 오늘. 멘트를 잡아야 돼. 머리띠에 넘어가면 안 돼. 거울 보여줄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아빠 식사하셨어요? 밥 안 먹었어? 네. 아빠 딸이야, 아빠 딸. 아빠랑 10개월이랑 같이 지냈죠? 시아 언니, 저기 드라마에서 아빠 딸이었는데? 나훈아? 응? 우리 저기 아빠랑 대사하는 거 볼래? 나훈이도 연기 좀 하잖아. 따라. 에? 기다려라. 저기 대본 갖고 올게. 따라. 어, 따라니까 동시에 봤어. 따라. 드라마 딸, 현실 딸. 저기 대본 갖고 올게. 야, 아빠랑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딸하고 이제 아빠한테 연기하는 거 봐봐. 어, 얼굴이 안 좋네. 저
둥글레 같네. 응? 나오니 원래 안 이러는데. 어머머 자리를 떠요. 어디 가는 거야? 어떡해 어떡해. 야 이성이가 누나 챙기네. 얘 마음이 뭔가 어딘가가 불편한데 지금 뭔진 모르겠고. 아빠는 내 딸 아니야? 어머 딸 아니야? 응 아빠는 맨날 나한테 딸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어머머 어머머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조금 조금 아빠 뜯어먹이자. 어머 운다 운다. 이거야 이거. 내 딸 이렇게 안 하고 나훈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언니한텐 딸 이러니까. 내우라. 나훈이랑 아빠랑 결혼했는데. 그 나훈이라고 부르니까 아빠가 딸아라고 안 하잖아. 아고 세상에. 아빠 미워. 아, 아빠를 막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이 정도 울었으면 아빠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당황했어 나훈이. 어떤 게 더 크게 울어야 돼 나훈아. 나 아빠랑 결혼도 했는데.